신참, 내가 옆에서 계속 신참, 오늘부터 내가 지켜줄게요. 아니야, 이거 둔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아, 신참, 뭐든지 쉽지가 않아. 신참, 내가 옆에서 계속 신참 안전벨트 해도 될까? 너무 별론데? 별로야. 정신 차려. 지석아! 지석! 신참, 우리 따로 만나. 네, 총장님. 예, 형사님, 수호야. 아, 반장님! 반장님! 반장님. 선 발령은 취소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신참! 왔습니다! 아, 넌 또 왜 왔어? 아, 네 자리 안 뺄 거니까 걱정 말고 광수대 일에 집중하라니까. 저 이제 광수대 MC 지원 안 합니다. 왜? 쫓겨났어요? 또 사고 쳤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만뒀습니다. 반장님이랑 같이 남은 메뚜기 잡으려고요. 남은 메뚜기면 지하철 유령? 총장님하고 거래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놈 잡으면 반장님 직영대 복귀시켜주는 걸로. 저 잘했죠? 반장님. 따라와요. 와줘서 고마워요. 나 신참 좋아해요. 많이. 더 이상 감출 방법이 없어. 신참이 있어야 내가 진짜 나 같아. 반장님, 근데... 대답은 그럼 잡고. 나 진짜 밤 같아서는 오늘부터 일을 막 이러고 싶은데 그건 내 생각만 하는 거고. 근데 그놈 잡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니까 대답은 그럼 잡고. 야. 아, 떨려. 내가 왜 이렇게 떨리죠? 일 나겠네. 저희 잠복 다녀올게요. 멀리 갈 거예요. 아주 오래 걸려요. 아, 네, 아버지. 우리 문나 씨 너무 보고 싶은데. 아, 이게 내 자리가 아니지? 그럼 메뚜기 때 잡으면 되나 이제? 네, 일주일 안에. 어휴, 빨리 잡아야겠네. 그럼 일단 신정. 아, 그냥 오늘부터 일을 할 걸 그랬네. 아, 아닙니다. 자, 그럼 수사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지하철 유령 잡는 게 아니라 메뚜기 때 잡는 거다 이거죠? 메뚜기 때는
직영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식구들부터 불러야겠네. 예, 이 형사님 커피 다 드셨어요? 이제 뜯었는데. 들어오세요. 메뚜기 떼 수사 시작하죠.